응원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신나는 걸 들려드릴까 해요. 날씨도 이제 밝아졌고 하니까 제가 신나는 노래를 할 건데,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다 보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과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안에 그런 바지를 입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안에 까만색 쫄바지 입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사랑을 드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하고 막 동백아가씨 막 그런 거 하고 그죠? 동백아가씨도 이렇게 디스코로 해올 거 그랬나봐요. 아우 이렇게 한번 땀을 흘리고 나니까 이 땀을 좀 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메들리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저는 앵콜이라는 소리보다는 앵콜은 다 하니까 이름 기억하시라고 정해진 세 번 외치면 노래 나오는 걸로 할 건데 이게 제 운동화 좀 가져다 주실래요? 이게 다리에 신발 너무 불편해. 제 운동화 신고 왔거든요. 운동화 제 실장님이 아마 가져다 주실 것 같은데 운동화 좀 가져다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키가 커. 안 신어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세 번 외쳤어요. 시작!